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지난번 금 경연대회 했을 때 나눔 이벤트를 했었죠. 금 가장 이쁜 거 댓글 달아주신 분께 8,000의견과 염자를 드린다고, 이제 추첨해서 염자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첫 번째 당첨자분은 8,000의견과 염자를 드릴 것이고요. 두 번째 당첨자는요, 8,000의견과 치설송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염자를 지난번 이벤트 분에게 치설송 대신 염자를 보내서 염자가 한 개가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분에는 가격은 염자하고 치설송하고 똑같아요. 첫 번째 분에게는 8,000의견과 염자를 드릴 것이고요. 두 번째 분에게는 8,000의견과 치설송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번 금 경연대회 했던 그 영상을 불러와서 댓글 달아주신 분 두 분을 추첨해서 상품을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. 네, 불러오기 눌렀고요. 오케이. 네, 댓글 불러오기 불러왔습니다. 네, 완료됐고요. 총 316분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. 네, 그러면 지금 처음 당첨자 8,000의견과 염자를 타실 분 추첨 들어갑니다. 네, 추첨 되실까요? 네, 최진숙님, 모두 예쁩니다만 저는 당연 당임금입니다. 크크, 우짜란 초콜릿 꿈도 예쁘게 물들어서 자꾸 눈길 가네요. 행복하세요. 아, 네. 최진숙님 축하드립니다. 8,000의견과 염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당첨자 최진숙님 축하드려요. 네, 그럼 두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. 추첨 들어갑니다. 두 번째 당첨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누가 되실까요? 아, 네. 아, 까치리님 당첨되셨습니다. 두 번째.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시네요. 그래도 풀어야 할 문제라면 전 방울 복랑금을 고를게요. 지금도 너무 앙증맞게 예쁘지만 물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네, 까치리님, 축하드립니다. 8,000의견과 치설송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분, 최진숙님, 첫 번째 당첨되셨고요. 그리고 까치리님 두 번째 당첨되셨습니다. 첫 번째 분은 8,000의견과 염자 보내드리고요. 두 번째 까치리님은 8,000의견과 치설송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. 이메일 주소 이 댓글에다가 제가 이메일 주소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. 제 이메일 주소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반드시 다음 주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금요일까지 남겨주세요. 네, 금요일 전에 남겨주시면 더욱 좋고요. 네,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한 다음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제가요, 이제 깜짝 퀴즈 이렇게 릴레이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냈었는데요.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제가 또 이제 2만 명이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곧 2만 명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깜짝 퀴즈는 제가 이제 7, 8월 더울 때는 좀 쉬고 또 나중에 제가 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2만 명 구독자가 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휴가를 다음 주에 가거든요. 휴가 가기 전에 2만 명이 안 돼도 아마 구독자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2만 명이 돼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러면 오늘은 나눔 이벤트 당첨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. 두 분 제 이메일 주소로 꼭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네,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. 더위 조심하시고, 네, 감사합니다.